저는 사대문의 공동대표 서향기 목사입니다. 사대문의 대표 정창화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대문이라는 것은 사기 대선 진상규명본부입니다. 이 사기 대선 5구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이것이 완전히 사기를 친 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기 대선 진상규명본부에서 이제 제가 인증사 탄 걸로 해놓고 이제 하는데, 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노트형으로 선거를, 사전선거를 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 투표용지면, 여기 사선이 있죠. 사선은 선거 보관함에 넣고, 나머지 1번이든, 5번이든, 7번이든, 6번이든, 한시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표용지에 넣었을 때, 뭐에다 넣냐면, 저는 플라스틱 투표용지에다가 넣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면 플라스틱 투표용지가 보이실 거예요.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 투표용지에 다 넣을 거예요. 그쵸? 모든 국민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전투표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가 노트형 투표용지가 아니고 원고지형, 칸띠기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렸어요. 바로. 제가 바로 한번 그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19대 대통령 투표용지 하면서 남재준 사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칸띠기도 없었던 노트형으로 바로 그렸습니다. 바꿔 주세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바로 그렸고 거기에 사선을 절취해가지고 선관에다 주고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투표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에서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투표 5월 9일날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이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투표 용지 한 거 맞으시죠? 예. 심지어는 강남과 뉴욕에서 이런 투표용지 했다고 저한테 문자까지 왔어요. 외국에서도 사전투표를 이렇게 했고 본투표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는 한 장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나중에 투표용지를 갖고 보니까 제가 분명히 플라스틱 했는데 이렇게 가봤어요. 이렇게 부직포 가방에다가 가져와서 쏟아넣는 거예요. 이 부직포 가방에다 쏟아넣는 걸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걸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예.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건데 이게 제가 와부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용지 동영상으로 부직포 가방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쏟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표용지가 있나 칸띠기인가 칸띠기 없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을 했더니 제가 한 투표용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1시까지 이걸 찾아봤는데 이 용지가 제가 한 투표용지, 노트형 투표용지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예, 쏟아넣는 거 보이시죠? 아, 그 잠깐만요. 네. 이걸 지금 부직표, 이거 플라스틱 제가 저 선거관리위원장을 갔다가 그건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요. 원래는 이 투표함이 쇠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양철 쇠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나면 열쇠 딱 채워서 종이 이거 봉함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참관인들이 도장 찍어놓으면 절대로 뛰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함? 예, 봉함 이거 딱 되어 있습니다. 원래 통을 세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런 짓을 하려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엉터리로 채로 만들었어요. 이거. 예. 예. 그래서 제가 선관위한테 이 쏟는 장면 보셨지만 이 쏟는 장면 보시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가 투표할 때 플라스틱 용지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왜 부직포 가방으로 가져왔어요? 선관위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선관위 하는 말 아니 플라스틱 속에 가방에 숨겨놨었는데 그거 모르시나요?
아니 왜 가방 속 가방을 부직포 가방을 플라스틱 그 선거통에 숨겨놓습니까? 또 온 국민을 다 숨기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래 이게 지금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분탕자들이 이게 지금 많은 카카오톡에 이거 다 부직포로 든 거 맞아요. 원래 선거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사전 투표는 다 부직포였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선결을 하면 박스 안에 했을 때 바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봉을 해서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죠. 네. 왜 뜯어가지고 박스 버리고 부직포 가방으로 갖고 오니까 산더미처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 확인해 보니 남양주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구, 거제도, 대전, 부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부직포 가방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선관위가 하는 말 플라스틱 가방으로 갖고 플라스틱으로 갖고 오면 부피가 커서 또 많은 사람이 선거하면 통통 비니까 그냥 위에 밑에 잘 따내가지고 버리고 가방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관위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관위가 너무 웃긴 거는 선관위는 절대로 노트용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어떤 애국자님께서 그러고 선관위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쪽 선관위는 우리도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러고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노트용이었습니다. 이 노트용. 칸띠기 없는 노트용으로 우리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그리고 선관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런 증거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보면서 남양주에서 이렇게 한 걸 보여줬는데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잘 찍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고주현 씨가 민주당 창간이로서 자기 이름까지 인증샷 타면서 노트용을 했다고 올려놓은 인증샷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애국자님이 이걸 인증샷에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보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민주당 창간인이 고주현 씨는 자기가 직접 페북에 누구 페북에? 표창원 씨 페북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삭제했습니까? 삭제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 창간이로서 자기 이름까지 뭐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그 인증샷까지 가서 자기 이름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거 빼드박도 없는 노트형이라는 거를 이들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개표 참관위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를 이제 이게 봅니다. 이게 제가 와부읍에서 찍었던 거 펴놓는 거예요. 이거 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아까 요 부분이 와부읍에서 제가 투표용지 참여하고 보니까 저는 노트용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트용을 찾다 보니까 한 장도 없는 이런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투표용지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진짜 투표용지는 요거예요. 예, 요거죠. 요거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직인이 찍혀져 있어요. 예, 직인 위에 보면 예 직인이 찍혀져 있어요. 위에 직인이 빨갛게 남양주라는 직인이 찍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밑에는 책임위원이라는 밑에도 빨간 것 찍혀져 있어요. 도장이 그리고 도장이 찍혀진 게 남재주 사태 있다라고 찍혀진 도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진짜예요. 여기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절취선이 있어서 절취선 끊어졌죠. 예, 절취선장 잘 좀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절취선 끊어가지고 선관위가 보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투표용지입니다. 이 진짜 투표용지인데 저희가 제가 보니까 진짜 투표 아닌 가짜 투표용지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위에 복사를 했습니다. 직인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임위원이라는 것도 인쇄가 되어 있어요.
절취선 없습니다. 이 절취선 없는 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기다, 완전 사기인데요. 절취선도 없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복사죠. 여러분.